네, 오늘 인공지능을 위한 수학 여섯 번째 영상입니다. 우리가 지금 일장을 보고 있고요. 일장이 아마 지금 오늘 이제 노란색 파트를 할 예정입니다. 이제 기본적인 숫자에 대한 개념은 다 이해했으니까 이런 숫자들 중에 특별한 성질을 띠는 수, 제가 섹션 제목을 좀 특별하게 짓고 있는데요. 여러분이 아시는 뭐 인수, 배수, 약수, 소수, 뭐 지수, 인수분해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레슨 2입니다. 아, 이 부분은 아마, 네, 어려운 내용은 아니니까요. 쭉 그냥 읽어보면서 나가겠습니다. 오늘 이 섹션 2, 레슨 2에서 할 일은 이런 이야기입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영어 표현이 중요하다. 우리가 뭐 약수니 배수니 하는 표현들. 약수를 divisor, 그러니까 나눗셈이 가능한 수라는 거죠. 배수는 multiple입니다. 인수라는 것도 있는데요. 인수는 약수를 뭐 똑같은 겁니다. 관점이 곱셈 관점이냐, 뭐 나눗셈 관점이냐. 나눗셈 관점에서 보면 약수고요. 곱셈 관점에서 보면 인수입니다. 둘다 영어로는 factor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특별한 수좀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교재를 보실 때는 교재 뒷부분에 가시면 이렇게 실습 예제가 있고요. 그 링크를 먼저 눌러두시면 오른쪽에 예제 코드들이 있으니까 그렇게 같이 미리 보시는 것도 아마 중요할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매 섹션을 마친 후에 코드를 보셔도 되고 뭐 서로서로 병기하면서 같이 보시면 그것도 더 좋을 수 있을 듯합니다. 약수는 나눌 수 있는 수를 말하는 거죠. 뭐 아실 것 같아서 10의 약수는 이렇게 될수 있습니다. 그리고요. 뭐 이제 공약수와 최대 공약수. 공약수는 common divisor입니다. 그러니까 두개 이상의 수. 그러니까 예를 들면 12와 20의 공약수를 구하려면 12의 약수를 구하고 20의 약수를 구하고, 그 중에 공통적인 약수들만 빼면 되겠죠. 1, 2, 4가 됩니다. 그게 이제 공약수죠. common divisor입니다. 그 공약수 중에 제일 큰 수를 최대 공약수라고 하죠. 그래서 GCD, 줄여서 GCD라고 합니다. GCD는 function name으로 많이 쓰니까요. 밑에 나머지는 보시면 되고, 이것도 보시면 되고요. 자, 배수는 약수의 반대되는 관점에서 이야기하는 거죠. 12의 배수는 무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죠? 배수. 15의 배수도 무한계가 있을 거고요. 공배수는 common multiple이죠. 공통인 배수입니다. 0, 60, 뭐 이렇게 되겠죠. 그 공배수들 중에 0을 제외한 가장 작은 배수. 0은 모든 것의 배수니까요. 뭐별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공배수 중에서 0을 제외한 가장 작은 배수, 여기서 60이 되겠죠? 그걸 최소 공배수라고 하고 LCM이라고 합니다. Lowest Common Multiple. 이것도 이름을 기억해 두셔야지 나중에 펑션을 쓰실 때 쉽게 쓸수 있을 겁니다. 나머지 보시고요. 이제 소수 한번 보죠. 영어로는 Prime Number라고 합니다. 뭐 소수, 뭐 이상한 표현이 예전에는 섞어 썼는데 이제 소수는 Prime Number입니다. 정의를 보면 1과 자기 자신 위의 양의 약수를 가지지 않는 수. 그러니까 1로 나눠지고 자기 자신으로 나눠지죠. 이런 모든 수를 나눌 수 있으니까요. 그 외의 약수가 없는 걸 말합니다. 밑에 쭉 설명이 되어 있는데 저는 이렇게 설명하고 싶네요. 어떤 연산이 정해지면 그 연산에서 가장 기본적인 수를 말을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뭐 덧셈의 나라에서는 1이 가장 기본적인 수다. 왜? 1을 계속 더함으로써 모든 수를 만들어낼 수 있으니까요. 그러면 똑같은 의미로 곱셈의 나라에서 가장 기본적인 수는 뭘까요? 소수입니다. 그래서 이제 소수는 prime number라고 하고 소수가 아닌 수를 합성수, composite number라고 하고요. 1은 소수도 아니고 합성수도 아닙니다. 왜 이렇게 정의를 했는지는 좀 이따 나옵니다. 그럼 이렇게 쭉 소수들이, prime number들이 나올 텐데 소수가 1과 자기 자신만으로만 나눠진 수라면 합성수는 1과 자신 이외에 다른 수로 나눠지는 거죠. 그 말은 소수로 나눠진다는 겁니다. 라는 말은 합성수는 소수들의 곱으로 표현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곱셈의 나라에서 가장 기본적인 수는 소수다. 소수끼리 곱해서 모든 다른 수를 만들어낼 수 있다. 그죠? 모든 수를 소수의 곱으로 만들어낼 수 있다. 라고 할수 있겠죠. 그래서 소인수 분해라는 게 나옵니다. 소인수는 소수를 인수로 하는 분해라는 겁니다. 소수의 곱으로 어떤 숫자를 표현되는 거죠?
이걸 팩토라이제이션이라고 합니다. 팩토라이제이션이라는 단어는 굳이 이제 소인수 분해뿐만 아니고 여러분 중고등학교 때 배웠던 인수분해 있죠. 인수분해는 식을 인수들의 곱으로 분해하는 거죠. 그러니까 식도 인수분해할 수 있고요. 나중에 이제 행렬이라는 걸 배울 텐데 행렬도 인수분해할 수 있습니다. 그 모든 인수분해를 팩토라이제이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팩토라이제이션은 어떤 놈을 다른 놈들의 곱으로 표현하는 거죠. 이걸 팩토라이제이션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우리 팩터라는 말이 인수를 말하는 영어 표현이에요. 그래서 팩토라이제이션은 인수들로 표현한다라는 거죠. 인수는 곱셈이니까요. 그래서 12는 이렇게 인수들, 특 소수를 인수, 즉 소인수 분해를 할수 있는 겁니다. 팩터는 라는 단어도 있고요. 참고로 term이라는 단어도 있습니다. 근데 term은 우리 한국어로는 항이라고 하죠. 그래서 항은 이렇게 덧셈으로 연결되는 걸 항이라고 합니다. 각각을 항이라고 하고요. term이라고 하고요. 곱셈으로 연결되는 각각을 factor라고 합니다. 그런데 앞에서 1은 소수도 아니고 합성수도 아니죠. 예를 들어서 1을 소수로 만약 인정하면 이렇게도 팩토라이제이션 할수 있고요. 이렇게도 팩토라이제이션 할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의 값의 소인수 분해가 특정되지 않죠. 그게 좀 찜찜하죠. 그래서 이런 소수도 아니고 합성수도 아니다라고 규정을 하고 나서 예, 이렇게 소인수 분해를 정의를 합니다. 자, 소인수 분해까지 빨리 설명드렸으니까 나머지 읽어보시고요. 이제 거듭제곱. 이렇게 아는 용어겠지만 거듭제곱은 여러 수를 반복해서 곱하는 계산입니다. 그죠? A 4승이라 그러면 이렇게 표현하는 거고요. A를 밑 베이스라고 하고 4를 지수라고 합니다. 거듭제곱 중에 특이하게 2제곱을 그냥 제곱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제곱이라고 말하죠. X제곱, 4의 제곱 이렇게 말하죠. 이제 근이라는 게 있어요. 루트, 제곱, 근, 거듭제곱, 근입니다. 우리가 제곱, 근은 제곱의 역함수죠. 라는 말은 4는 2의 제곱이고 2는 4의 제곱근입니다. 그러니까 제곱근은 4의 제곱근 이렇게 표현하죠. 거듭제곱근은 거듭제곱의 역함수입니다. 그래서 밑에 식을 보면 3의 4제곱은 81이죠. 그 말은 81의 4제곱근이 3이 되는 겁니다. 거듭제곱, 거듭제곱근, 제곱, 제곱근 이렇게 대꾸시켜서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지수 법칙, 이것도 좀 깊이 설명할 필요가 있긴 한데 일단 사실 예전에 다 배우셨을 거라서 여기 이제 지수 법칙을 설명드리면 여러 가지 있는데 이거 상식적으로 생각을 그냥 예제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를 보시면 예를 들면 2의 3승 곱하기 2의 4승이란 말은 밑이 같죠? 2를 3번 곱한 거하고 2를 4번 곱한 거하고 곱하는 거니까 똑같이 2를 7번 곱하는 거하고 같은 거죠. 그래서 3 더하기 4가 7이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뭐 2의 3승에다가 또 2승 한다는 말은 2의 3승한 걸또 곱하는 거니까 얘는 두 개를 곱한 거하고 똑같죠. 뭐 이렇게 예제를 가지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요것도 같이 사실 풀어서 보면 요걸 지수의 승으로 표현하면 a의 n분의 1승과 b의 n분의 1승 하는 거죠. 이건 분배 법칙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a와 b의 n분의 1승인 거죠. 그래서 지수 법칙과 거듭제곱 법칙을 잘 이렇게 대꾸시켜서 생각을 해보시면 이해가 되시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기까지네요. 이제 특별한 수, 뭐 약수, 배수, 최대공약수, 최소공배수, 뭐 소수, 인수 이런 이야기 했었습니다. 요 실습 코너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